나라가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음악이죠. 음악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면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오종엽이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 인디밴드 홍조밴드를 만나봅니다. 부드러운 선율 위에 얹어지는 목소리, 일상 속 작은 감정들을 노래합니다. 그녀들이 들려주는 음악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맨날 이렇게 사석에서 뵈다가 네. 이렇게 방송에서 뵈니 네.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엄청 새롭네요. 아, 우리 홍조밴드 먼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네, 홍조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조밴드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김가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홍조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홍조라는 이름이 관객분들이 저희 노래를 들었을 때 행복해서 볼이 밝으려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혹시 대학교 때 동창으로 만난 거죠? 네. 네. 대학 생활하면은 친구들도 많고 했을 텐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가까워진 계기가 있나요? 네, 학교에서 이제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재즈 밴드에서 이제 팀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팀원분들이 이제 군대도 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둘밖에 안 남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밴드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고 버스킹을 하다가 밴드 이름 뭐예요? 이래서 밴드 이름 필요한가? 해서 이제 가빈이가 네. 네, 홍조밴드라고 네.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곡 중에서 바나크라라는 곡이 되게 네. 좀 감명 깊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곡을 만드는 그 제주어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제주도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어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상에서 만나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통 튀는 노래로 전합니다. 내일 저녁 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홍조밴드만의 매력이 진하게 묻어난 음악 살짝 들어보실까요? 자신의 경험을 자주 얘기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책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을 영향을 받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이제 중후반에 달리고 있는데 초반부터 이제 가장 저희에게 이슈였던 게 약간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거기서 느낀 감정을 곡들 써서 저희 노래는 사랑 노래밖에 없다 이런 노래도 많이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하는데. 요즘은 약간 인생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앨범 작업을 한다고 작품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네. 다음 발매 예정 곡은 이제 오랜만네요라는 곡인데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인데 많은 분들이 공연할 때 많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번 곡이 나오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공감해주는 관객들에게 힘을 얻는 청춘들. 이들의 목표는 그저 행복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조밴드는 오늘도 무대를 오릅니다. 네, 저희 홍조밴드는 처음에 모티브를 잡았던 게 동네 언니 동생처럼 네, 친근한 밴드처럼 다가가자 대중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친근하고 더욱더 재밌는 공연으로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관객분들에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웅장한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제 앞에 있는 미술 작품입니다. 손을 휘젓기만 하면 신나는 연주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시 혼디봄입니다.
저희 지금 참여해 있는 작가분 그리고 작품분들이 대부분 미디어 설치 그리고 인터랙티브 방식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교감하고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말하자면 관람객들이 작품에 실제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같이 반응을 하고 거기서 그 반응을 리액션으로 얻어가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각을 느끼며 내 안의 오감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다차원적인 작품들은 예술의 미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 예술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새롭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대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요즘 현대미술이 지향하는 것은 기술도 또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분야를 모두 다 융복합해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시대 미술의 특성도 수용하면서 또 우리 제주도민들과 함께 또 아주 즐겁게 멋지게 살아가자라는 의미로서의 기운찬 전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이 전시를 통해서 즐겁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예술, 참여형 전시를 만나보세요. 4.3 광풍에 억울하게 쓰러져 갔던 이들. 그날의 아픔을 위로해 준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회원 상생곳을 총망라한 사진전입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서 4.3의 아픔을 유족분들과 그리고 4.3 기념관을 방문하시는 분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기록전을 준비했습니다. 굿이라는 행위를 넘어 종합예술이 된 4.3 회원 상생굿. 희생당한 이의 넋을, 살아남은 이의 한을 따스하게 어루만집니다. 4월의 생채기를 치유하는 과정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님 나가십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3선 국회의원 주상숙.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우리 상숙이 거짓말이 제일 쉬운 그녀. 거짓말 안 하고 성취인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얘네 집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서. 너 왜 이러지? 야, 말이 바로 내 맘처럼 안 진실의 나와. 주둥이를 얻게 된 것.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난 서민의 일꾼이다. 야, 내가 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 최고의 무기를 잃고 원정근근하는 상속. 잘 나가는 거짓말쟁이 정치가에서 하루아침에 정직한 후보가 된 그녀. 과연 상속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